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애국동자 여러분, 저 멀리 부산, 대구, 포항, 울산, 그리고 저 멀리 춘천에서 계속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해외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로 이웃 애국자분끼리 악수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68주년 기념일입니다. 과거 우리가 백색간도에 서있을 때 이 한판으로 전시를 뒤엎고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시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인한 이 나라는 결코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해체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이 나라를 자유민주체제로 지키려는 우파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렸지만은 적화 전진기지와 같은 개성연락사무소를 어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40차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GP 10개를 선전 먼저 연내 설치하고 JSA를 서로 비무장화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이것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LL을 팔아먹으려는 서해 구역을 자유화하려는 것은 정상회담 때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나라를 마구잡으로 해체하고 우리의 안보 빗장을 스스로 열어지키는 것입니까? 정말 이래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와중에 또 며칠 후면은 깜깜이 남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회담 3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은 일정도 의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서해 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간다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회담을 왜 여는 겁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이 매달리는 것은 이 앞에 있지만은 종전선언과 대북경제협력입니다. 늘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핏과 물려서 만든 국가의 부를 왜 투입해서 북한의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고 합니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한미회담에 남북회담이 끝나면은 아마 이것 비핵화 문제는 입도 뻥글하지 못하고 와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확고히 하느니 뭐니 하면서 김정은 변호하기에 바쁠 겁니다. 회담 결과는 뻔합니다. 한미 균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경제 파탄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따 이것을 무엇을 합니까? 북한이 변하기로 했습니까? 핵을 포기했습니까? 한나라의 기후를 자제하는 것은 첫 번째는 경제 활력이고 두 번째는 유능한 리더십이며 세 번째는 국민의 기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리더십은 여러분들 아는 것 같이 종북 주사파가 지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애국자들의 기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태극기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냅시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더 나가기 전에 해냅시다. 여러분,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뭉쳐서 이기자. 뭉쳐서 이기자. 감사합니다. 충성.